사그리 반전 포토텔링 여섯 번째 궁갈밑곡의 바닷가의 추억으로 시작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휴먼 다큐 방랑시인과 시골 주방장 KBC 꼼지락을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들 살으라고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그리 반점은 점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김경란 셰프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냉해를 입은 옥수수를 살리고 고양이들과 나들이도 하였습니다. 맞짱. 고양이들 많이 컸지요. 쩝쩝이만 계속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원은 정말 사랑스러운 날들이 흘러갑니다. 초토화 됐습니다. 우리 고독이도 아터미도 우리 월담이만 그냥 신나진다. 월담이만 그냥 제 세상을 네, 괴롭히지 마 이 배불뚝아. 아유. 김기훈 어머니는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청소도 깨끗이 했습니다. 틈틈이 밭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옥수수가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벽에 하트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양파가 많이 자랐지만 양파값은 파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사그리 반점에 부식으로 쓸 양파를 계속 수확하고 모았습니다. 정말 달고 맛있는 무안의 황토 양파입니다. 이때만 해도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자청해서 했고요. 일거리를 찾아서 했습니다. 용정마을이 보입니다. 경만이의 탯자리입니다. 어머니는 때때로 시집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하트가 보입니다. 양광모 선생님의 비오는 날의 기도입니다. 비해졌지 않는 것을 비해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어머니는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아들을 핀잔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이는 하트는 모두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뽁뽁이를 좋아하셨습니다. 참깨를 심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 악보가 나왔습니다. 등급은 고구마 황토 묻은 주름살 꼬부랑 우리 어머니 꼬부랑 우리 어머니 고양이들이 제법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마리 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죽어서 땅에 묻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늘을 수확했습니다. 백년초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용정의 봄 들판에는 고구마가 한창입니다. 간혹 김경만 셰프와 다툼의 날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툼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김경만 셰프는 마늘을 수확하고 옥수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양파도 저장을 하였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제법 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추억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홀로 남아 집을 많이 보다가 잡으셨습니까?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해서 드시려고 그래요? 두 대장 까서 먹지? 두 대장 보자마자. 삶아서요?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발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하지 감자를 삶아서 맛있게 한끼 사랑합니다.